인터뷰는 이제 TSM을 꺾고 패자 준결승까지 오른 플라이캐스트 이근아 선수와 만나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그 오랜만에 한국 팬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한국 팬 상대로 그 자기 소개하고 이제 어떻게 좀 지내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이캐스트라는 미국 LCS 팀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고,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BBQ에서 서포터로 활동했던 이근아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좀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솔직히 그냥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좀 코로나가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엄청 심한 편이라 정신없이 집에서 안 나가고 그냥 게임만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아까 전에 끝난 이제 TSM 전에서 3대2로 이겼는데 축하드리고, 이제 네. 좀 기분이 어때요? 좀 TSM도 좀 만만치 않은 상대였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분은 되게 좋은데 뭔가 저희 팀 입장이라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되게 자신이 있었던 그런 게임 전부터 그런 분위기였어가지고 기분은 엄청 좋은데 좀 그냥 자신은 이미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좀 그런 기분이에요. 다음 상대가 이제 이불진이었었는데, 이제 이지만 꺾으면 이제 결승으로 가잖아요. 조금 어떤 것 네. 같아요? 이지는 이제 뱅 선수도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지가 되게 공격적인 것 같아가지고 미드 정글 선수들이 근데 반대로 저희 미드 정글이 초반에만 안 말리면은 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엔 경기도 보면은 저희들이 되게 말렸던 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초반에 그런 것만 아니면은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한국도 뛰었고, 이제 유럽도 뛰었고, 이제 북미에서 뛰고 있는데, 좀 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큰 차이점은 그냥 미국이 조금 제일 게임적인 부분이라 해야 되나? 조금 제일 수준이 낮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게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맨날 농담식으로 하잖아요. 막 유럽이 뭐 미국보다 잘한다. 미국이 유럽보다 네, 잘한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와서 느껴보니까 그냥 솔랭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프로 팀들 수준들을 보면은 조금 그냥 유럽 한국 쪽이 좀더 잘하는?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일단. 자, 진짜 이 팬들도 되게 화제인데, 질문이. 이제 네. 같이 이제 BBQ에서 맞춰봤던 고트 선수가 지금 이제 네. 성령사라 해가지고, 아, 이제 위기에 지금 담원 게이밍도 구해내고 그랬는데, 좀, 네네. 네네. 어떻게 지켜봤어요? 되게 궁금하긴 한데. 근데, 고스 선수가 갑자기 터졌잖아요. 엄청 잘하면서. 근데 원래 좀 잘하는 거는 근데 좀 알고 있긴 했어요. 원래 잘하는 거 같긴 했어요. 왜냐면은, BBQ 때는 솔직히 좀, 다 안 맞기도 하고, 좀 정신도 없기도 하고, 자신감도 많이 깎여 있었을 거고, 용준이가. 근데, 그러면서도 용준이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오더가 되는 원딜이 솔직히 많이 없거든요? 그쵸, 그쵸, 맞아요. 좀, 게임 전반적인 틀을 짤수 있는 원딜러들이 많이 없는데, 그게 되는 선수였어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뭐라 해야 되지? 조금 경험 쌓고 하면은 되게 잘할 것 같기는 했었어요. 그 어떤 팬은 이제 한지사마하고 이제 네. 업셋하고 이제 유럽에서 맞춰봤잖아요. 좀두 네네. 선수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팬도 있었어요. 일단은 한스는 조금 더 동물적으로 게임을 한다 해야 되나? 좀 본능적으로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좀 업셋은 진짜 책을 펼쳐놓고 게임하듯이 다 알고 있는 듯이 게임한다고 해야 되나? 진짜 모든 걸다 알고 있다는 듯이 게임을 한다 해야 되나? 좀 되게 팀을 컨트롤도 많이 하고요. 좀 오더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선수예요. 자기의 그 메카닉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팀적으로 먼저 보는 그런 선수. 그러면 많은 이제 원딜 선수하고 맞춰봤잖아요.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가장 잘 맞았다 좀 생각되는 선수는 누군가요? 저는 이거는 조금 쉽게 답할 수 있는데 저는 한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유가 저랑 한스랑 그러니까 저는 아니지만 한스가 되게 아마추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프로판에 들어오기 좀 이른 시작부터 저랑 같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2부리그부터 1부리그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더 애틋한 그것도 있고 그냥 성격 자체가 잘 맞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좀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좀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저의 플레이스타일을 많이 알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많이 알려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제일 잘 맞았던 선수는 그 친구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건데 열광 레오나? 네. 그거 탄생 배경이 뭔가요? 그거 탄생 배경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솔랭에서 그 열광 탈익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 열광 탈익이 그 패시브 쓰면서 평타 계속 치면은 되게 세가지고 서포터인데 막 이거 원딜 죽인다 쳤다 이래가지고 저희 코치랑 서브 코치가 이거 다른 거에 한번 써보는 거 어때 해가지고 막 열광 룰루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 장난 삼아 했었거든요. 근데 스크림에서 제가 레오나를 한 판 하게 됐었는데 되게 흔치 않은 기회죠. 그때 당시 향로 메타였으니까. 그쵸. 근데 저희 코치가 이제 그 서브 코치라고 히바가 있는데 히바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열광 레오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보인다 해가지고 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판 연습하고 대회에서 썼던 네 그렇게 탄생했던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리그가 이제 LEC인 건 맞는데 LCK, 네. LEC, LCS 봤을 때 좀 예전보다는 지역 격차가 좀 좁혀졌다고 좀 생각을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조금 제가 요즘 LCK를 봤을 때도 좀 진짜 강팀들을 빼면은 좀 옛날보다는 덜 옛날에 LCK가 모두 팀이 강팀이었으면은 요즘은 조금 진짜 강팀만 강팀인 느낌이어가지고 좀 강팀끼리의 격차는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플라이캐스트 유니폼 그 네. CEO 분하고 인터뷰 했을 때도 그랬는데 꽃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이제 선수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유니폼이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처음 네. 딱 컨셉 얘기 듣고 받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 들었는지? 일단 처음에 되게 특이할 거라고 해가지고 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상한 게 튀어나오겠구나. 왜냐면 저희 팀들이 그 유니폼을 받기 전부터 되게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그래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꽃이 튀어나와가지고 좀 특이하긴 했는데, 유니폼이 생각보다는 이뻐가지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특이하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흰 유니폼보다는 지금 입고 있는 검은색 네. 유니폼이 되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이근하 네. 선수 평가는 좀 어떤가요? 솔직히 조금 하얀색은 조금 촌스러운 것 같고 살짝 검은색이 조금 좀 세련된 것 같아요. 뭔가 색깔도 좀 이쁘다 해야 되나? 좀 마크 색깔도 되게 이쁘게 변해가지고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 이근하 선수는 원래 예전부터 운동을 자주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북미에서도 자주 하나요? 지금은 이제 못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못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꾸준히 갔었는데 제가 미국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헬스장이 되게 멀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우버 타고 한 30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긴 했는데 좀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세계대회 간다면 맡고 네. 싶은 바텀 듀오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맞붙고 싶은 팀이요? 전 세계적으로요?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맞붙고 싶은 바텀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그냥 그건 없는데, 맞붙고 싶은 팀은 있어요. 어디인가요? 저는 이제, KT랑 붙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KT. 뭐가 이유가 있을까요? 에이밍? 그냥, KT가, 제가 친한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감독님도 좀 알고 있고, KT 친한, 쪽으로. 친한 선수라면 누구? 보노 선수, 비비켓다, 맞다. 그 한국에는 조금 이제 서포터 유망주들이 좀 나오는 추세인데, 좀 가장 주목받고 네. 있는 선수는 케리아 선수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네. 봤을 때 좀 케리아 선수 어떤 선수인 것 같나요? 제가 게임을 막 다 보진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진짜 짧게만 봐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서포터 선수들을 보면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좀 이니시각 잘 보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는 되게 이니시각을 되게 잘 보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와이드 터틀 선수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좀 어떤 네.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되게 재밌고, 조금 이 친구가 살짝 자기를 희생시켜도 좀 찡찡대지 않는 그런 선수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많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제 느낌대로. 자, 그러면 이제 2020 시즌 개인적으로 목표는 당연히 롤드컵 가는 거지만 좀 네. 북미에서 좀 어떤 거를 이루고 싶어요? 일단 북미에서는 여기 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게 그냥 좀 미국 선수들이 좀 무서워하는 서포터. 그러니까 되게 탑3 안에 들고 싶고요. 서포터 실력으로. 그리고 일단은 저는 딱 한 개밖에 없어서 그냥 롤드컵 가는 거. 알겠습니다. 네. 왜 미국에서 롤드컵을 가고 싶냐면은 미국에서 POE랑 다시 만났잖아요. 네. 그거 솔직히 POE랑 롤드컵을 같이 가고 싶어서 여기로 온 것도 있거든요. 아, 미스비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롤드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팬들한테 뭐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얘기하고 끝낼게요. 네, 한국 팬분들 미국 경기가 조금 한국 시간으로 이른 시간에 진행돼서 많이 못 보시겠지만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스트 관련 얘기는 재밌게 항상 잘 보고 있으니까요. 그냥 항상 재밌게 조크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